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63탄입니다. 63탄.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재무구조가 뭐 다른 것은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이 회사의 업력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금융 관련주들 특히 자, 이런 종목들은 사내 현금 흐름을 돈 갖고 돈을 먹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내 현금 흐름을 척척 쌓아놓지는 않아요. 굴리는, 그러니까 돈을 이제 굴리는 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게 뭐 사내 현금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아니라 사내 현금, 자, 내가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서 내 통장에, 이 회사의 기업 오너의 통장에, 위험을 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 현금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이 종목에, 지금 7년 연속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요, 잠재자산이 2만 원서부터 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자본금이 타이트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아주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자, 지금도 단한 번도 손실이, 단기 손실이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현재는 2만 원인데요. 자, 2만 원인 종목이 지금 4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4천 원까지 빠졌으면 내 잠재자산에 비해서 4, 5, 20 잡고 지금 어떻게 되나? 다섯 토막 난 거죠. 내 원금 빼면 네 토막이 난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왜 빠지는가?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동종목은 저희가요, 저희 대박 주식 시리즈에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매수를 바닥에서 들어가 가지고요, 12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 6년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자, 일봉 차트인데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자, 여기 고점이 지금 5만 원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일봉 차트예요. 자, 이 종목은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120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지금 네 토막이 난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아니어도 이 종목은 지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원리 원칙은 지금 이렇게 잠재자산 대비 내가 뭐네 토막 다섯 토막이 나면은요, 원칙은 평상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주식 잠재자산 정보가 왜 중요한가? 주식의 잠재자산을 알게 되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서적에, 뭐, 서점에 가서 책을 본다라고 해도 나와 있지 않은 금융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재자산에 대한 이 금융 이론을 새로 창시를 해서 제가 2012년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이 주식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났다. 이 종목은 앞으로 세 토막이 더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원래 정상적인 구간이면, 정상적인 이 경기가 좋았을 때의 흐름이면은요, 지금 저렇게 네 토막 나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1000%의 수익을 이미 냈고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재무차트 교육을 가리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작전 세력들이 이미 다 해먹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치기 전에는 그 주식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미 이제 네 토막, 잠재 자산 대비 네 토막이 났기 때문에요, 앞으로 몇 토막이 더 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 구간인데요. 2월 26일 날요 본문의 글을 잘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 파생상품으로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요 때에 저희 카페에서 보유 주식 전부 다 정리해라.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왜 사시면 대박이 터지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운영하는 첫 번째 메인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항상 추천을 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때가 2012년도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이 난 종목.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3탄을 공개를 할 때처럼, 추천할 때처럼, 이때 당시에 제가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난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저희 카페에서 했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 보시면은요, 다 들어가서 보시면 분석 시황 자료, 그 다음에 추천 금액, 뭐 이런 게 전부 다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 대비요, 지금 네 토막 난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저는 얼마를 보냐면요, 주당 1,000원을 봅니다. 주당 1,000원. 자, 지금 이번 주에 평균 가격이 뭐 4,000원 잡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자, 4,000원 잡고 이 종목이 세 토막만 빠진다 그러면 주당 1,000원입니다. 자, 주당 1,000원인데, 원칙은 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2,000원서부터는 매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왜? 내 잠재자산이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가 저는 지금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작전을 1000% 이상 쳤던 이 잠재자산 대비 1000% 이상 오버슈팅을 냈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다시 1000%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뺄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제가 돈을 버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이 보고 계시는 이 엄청난 수익률, 자, 이게 바로 잠재자산을 근거로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요, 이 종목은 어차피 상승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고, 하락해야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분은 단기 차익을 보실 분들한테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야, 이거 뭐1000%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매수해놓고 주가가 빠지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거는 두 가지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전업 투자를 하는 수익률이 있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있고 해외 선물 옵션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파워포인트로 자그마치 3년 동안의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 돈 벌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주식 선물 옵션 전업 투자 교육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63탄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 62탄이네요. 잠재자산이 2만원인 종목이 지금 4토막이 났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3토막 이상은 더 날 것이다. 금융위기가 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도 빠지는데 이 종목이 안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전 세력들이 더 하락장에 배팅을 해서 물량을 개미 물량을 빼앗아 먹기가 아주 좋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또 한번 작전을 필 것이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추천가는 지금 400만원을 잡았는데요. 잠재자산 대비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사내 현금 흐름은 빠듯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400만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자, 400만원이 없어서 나는 추천을 못 받겠다. 자,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국민기업 이 관성에 이 카페에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환원금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찾아오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이 나는 종목을 사고 싶다. 자, 이렇게 사회환원금을 받고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포스트를 많이 써주시는 분은 제가 그 기회를 드립니다. 자, 나는 포스트 쓸 시간도 없고 그냥 대박 주식즈 주식 시리즈를 사가지고 한번 대박을 치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그냥 현금 주고 매입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장기 투자로 하셔서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